올림포스 1회 5강에 3번 해보겠습니다. 어법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보면요. 얘는 분사 구문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팀을 지칭하는 what is 이걸 선행사로 보는 주격관대라는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생략된 거고요. 이 뒤에 있는 known as 할때 as는 뭐뭐로서 알려진 거니까 to, for, by 이런 전치사로 바꾸면 안 되죠. to는 누구에게 알려진 거고 for는 뭐뭐 때문에 알려진 거고 by는 뭐뭐로 알려진 거니까 뭐뭐로서 알수 있다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꾸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좀 중요한데 이건 막다 목적어 from ing 구문이죠. 막다 목적어 from ing. 그러니까 ing 못하게 막는 거죠. 이 prevent와 동의어는 stop, keep, prohibit, inhibit, hinder 다 바꿔도 됩니다.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as they win, as they won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얘는 전치사죠, including. 그 다음에 이제 prove 다음에 투동사, prove to be highly divisive. 뭐 이제 prove 다음에 그냥 to be를 생략하고 highly divisive 해도 상관은 없어요. prove가 일형식도 되고 이형식도 되니까 지금. 그 limited 다음에 were limited to,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동사 없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어법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막다 목적어 from ing는 서술형도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스프링복 문양이라는 건 입어졌거든. 남아프리카의 국가 대표팀이죠. 스포츠팀. 대부분 20세기예요. 그 스프링복 엠블렘이라는 건그 문양이라는 건 계속 입어졌거든. continued 하면 to나 ing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being worn 써도 똑같아요. 남아프리카 국가대표 럭비팀에서 오늘날에도 입어질 수 있대요. 입어진대요. 알려진 보편적으로 스프링복스라고 알려진 이런 국가팀이랍니다. 럭비팀. 그 명칭이라는 건 시작된 거야.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럭비 투어요. 영국 제도로 떠났던 1906년에요. 팀의 캡틴이었던 폴 로스가 폴 로스인데 이거 SS인데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ROSS 아닌가? R 실제 본문도 ROOS네요. 로스네. 폴 로스는 이게 코인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용어를 만들다 이때 쓰거든요. 막으려고요. 영국 언론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의 명칭을 그들을 부를 그들을 위한 1906년 스프링복스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이겼죠. 이기면서 거의 모든 경기를 웨일즈를 포함해서 웨일즈는 최고의 영국 제도의 팀이었대요. 그 당시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의 국가 대표팀들 그 엠블렘을 사용했대요. 입었다니까 1990년대까지요. 그 스프링복 문양이라는 게 매우 불화 분열적인 게 입증됐대. 국가대표팀은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요. 백인 소수 인구에게만.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한테는 그 문양은 상징이었거든. 자부심과 국가의 스포츠의 권력. 근데 이제 흑인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좀 불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네. 이 지문은 어휘로도 충분히 나와도 되죠, 이건 지금. 스프링복 문양이라는 게 남아프리카 국가대표팀들이 입던 거거든. 20세기 내내요. 그게 계속 입어진 거야. 럭비팀 오늘날에도 스프링복스를 알려져 있대. 심지어 그 럭비팀은 그 문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 투어에서 시작됐거든. 영국 제도로 떠났던 캡틴이요 일부러 그 말을 만들었대요. 영국 언론들이 그들이 부르는 말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1906년에 매우 잘해가지고요. 모든 경기 다 이겼어요. 거의 웨일즈도 포함해서 웨일즈가 그 당시 럭비 제일 잘하던 애들인데.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의 국가대표팀들은 그 엠블렘을 사용했답니다. 근데 그 엠블렘을 여기 원래 벗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엠블렘은 매우 분열적인 거, 하일리는 매우입니다. 매우 분열적인 게 입증됐어요. 왜냐면 그 스포츠 팀들이 백인한테만 제한적이었거든, 멤버들이. 백인한테는 그게 자부심이고 국가의 스포츠 힘의 상징이었대. 흑인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좀 분열적이라는. 이 문장 넣을 때 앞에 연결사로 그러나 이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얘는 뭐 대입하는 용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 한번 꼭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네,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